그대로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고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중량을 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발 한번 대볼까요?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가야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미는 느낌이 나요. 이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이거를 뭐 핵스쿼트라 그러고 뭐 V스쿼트라고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냥 스쿼트 머신이라 그래요. 이거를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스쿼트를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밟았을 때 어디에다가 내가 승모근을 대고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 보통 바벨 스쿼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승모근 제일 편한 데다 발을 올리죠. 네. 그리고 살짝 힙힌지 잡아볼까요? 오케이. 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스쿼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 중량은 옆에서 봤을 때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바벨을 올렸어요? 그러면 발바닥 중간이나 중간보다 살짝 뒤랑 무조건 일직선상에서 움직여야 돼.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머신을 보면 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될 수도 있고 여기다 될 수도 있고 여기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판이 지금 이렇게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다 발을 올렸어. 그러면 무게를 싣고 있는 부분과 발바닥 중간쯤이 일직선상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쯤에다가 내가 승모근을 대야 될까? 여기를 만약에 밟을 거면 한 이쯤에다 대야지.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가운데쯤에 내가 발을 댔어. 그러면 요쯤에. 네. 왜냐면 기구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다 내가 댔어.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 대야지. 이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저는 이 기구를 아무래도 수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하고 무게가 작용하는 거를 나는 좀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은 요 가운데를 밟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중량을 실어놨을 때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중량을 실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띄워서 몸통 다리 안에 편하게 집어넣으면서 내려갈게요. 그렇지. 여기 지금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발바닥 중간보다 살짝 뒤쪽하고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대로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가고 고관절에 중량 실어주고 다시. 그러면 선생님, 내가 만약에 여기다 할 거야. 여기다 발 한번 대볼까요? 발 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아까 이렇게 서 있던 게 살짝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승모근 쪽에 실어놓은 중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대로 움직여 볼게요. 방금 했던 스쿼트랑 똑같이 하면 돼. 그렇지. 약간 대각선으로 미는 느낌이 나요. 다만 무게는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하지. 두 개만 더. 하나 더. 오케이.